최근에도 제가 기독교 방송을 딱 켜니까 딱 목사님, 선교사님들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지 누가 행위로 천국 간다고 하느냐? 행실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행위의 구원은 이거는 사탄의 소리다. 믿음의 구원만이 진짜다. 저는 또그 얘기 또 해드리고 싶어요. 맞다, 당신의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영주권 믿음으로 얻어요. 뭐 여러분 잘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요. 원래 있는 성령을 만남으로써 믿음으로 얻어요. 원래 있단 말 제가 빼고 얘기하더라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구원 얻어요. 진짜 그렇다면 이제 다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좋다. 행위의 구원은 아니다. 바리새파식 행위의 구원, 율법의 구원 아니다. 믿음의 구원 맞다. 자, 이제 그러면 행위를 보여줘 이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구원을 받은 예정자는요,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행위 보여줘 이겁니다. 안 나왔죠? 당신은 탈락입니다. 예정자가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 같으면 당신은 예수님이 딱 나와서 그래요. 아무개씨 탈락입니다. 우리랑 함께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집에 가세요. 막 이제 울면서 가겠죠. 이를 갈면서.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자, 간단해요. 믿음의 구원만이 진짜예요. 행위의 구원은 가짜예요. 예, 알겠으니까 행위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세요.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오묘한 말이죠. 거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가 되셨으면 행위로 보여주세요. 당신이 예정자라는 걸 보여주세요. 아무도 못 보여줘요. 충격적인 겁니다.